여기서는 부대고기에는 오리. 부대고기? 부대고기? 대체 뭔가요? 부대찌개 아니고요. 타세요. 네? 타세요. 네, 타요. 다짜고짜 크게 태우는 기사님. 그리고 떠났다. 여기가 부대찌개고. 여기가. 네. 의정부로 부대찌개 유명하죠. 이거. 네. 여기 가서 드셔보셨어요? 어디요? 여기요. 부대. 부대타운은 한두 번 와봤어요. 그거 드셔보셨어? 네. 그 맛을 기억하겠어요? 예? 네?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만? 네. 나중에 지금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거기서 한번 드셔보세요. 거기에 제가 말하는 고기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노란 고기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네. 예, 거부감 안 느낄 수 있는 고기예요. 노란 새로운 고기? 맛이 있어요. 부대찌개 거리에서도 한참을 달려간다 싶더니 마주 한 이곳 미군 부대에 왔다. 가까이 왔다. 요거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의정부 터기 맛집 부대의 고기. 대체 누구냐 넌? 기사님 감사합니다. 김 PD 일단 주변 분위기부터 살피는데 아니 저것은 무인과 위풍당당 1973년 일단 분위기 좋고 무작정 김 PD 냉큼 식당으로 돌격. 그런데 이때 김 PD 뒤를 봐 뒤. 아니 김 PD 막아서 여기 막 찍어요? 무작정 들어가네요. 호기심도 잠깐 카메라를 보고도 찍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는 이분들. 사장님의 내공도 기대되는 바. 고생 풀하세요. 사장님 저기 사장님. 저분이시라고요? 네, 아니 그렇다면 40년 전통은 어디로? 1973년에 태어나신 건 아니죠? 너무 젊어서요? 네. 아, 제가 젊어 보이죠? 네. 상당히 젊으세요? 네, 젊어요. 한갑이신 이런 건 아니시죠? 젊어 보이, 보이, 보이죠? 인터뷰 하신대요. 사장님 당황하셨어요? 김 PD 일단은 사장님을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 밀착 취재 강도 높여가는데. 찍는 건지 안 찍는 건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찍는 거 아니죠? 지금은 찍고 있어요. 방송되고 있어요. 글쎄요. 찍으세요 그러면. 어? So cool. 호박이의 단골 맛집답게 손님들 쉴새 없이 밀려 들어오는 맛집. 대체 뭐가 특별한지 궁금하다 궁금해. 이 정도면 부대고기가 제일이고. 네.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먹던 데가 여기고. 네. 또 이렇게 어? 원조가 쭉 이어지는 거지. 네. 어머니부터 내가 알지. 아 대를 어머니. 이어서 그럼. 제대로 나왔다 이제 제대로 나와. 좋아 보고 여기 자주 찾아오는 거고. 네. 어머니는 이제 은퇴하셨는지 잘 안 보이시는데. 네. 그래도 여기밖에 그 맛이 안 나니까. 그럼 고맛 고맛 옛날 맛 그거 뭐 찍는 거야? 고맛이 안 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이걸 한번 잡숴보셔야 알아. 그 맛이 무슨 맛이죠? 그 모습 영락없는 부대찌개인데 자세히 살피니 다르다. 뭔가 달라. 흔히 보는 소시지가 아니다. 종류도 어머 이게 몇 가지야. 옛날에 그러니까 군대에서 나온 고기. 그래가지고 이게 작고기 뭐 칠면조기니 무슨 소세지니 여러가지 이렇게 섞여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기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고기가 거의 수입고기들이 고기 정품으로 나온 고기지. 근데 옛날에 그 고기들이 쌌었어요. 돼지 고기 한근 볶아 먹는 것보다도 실은 그게 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 사람은 그걸 맛있으니까 그걸 안주해서 그걸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고기가 없어지고 그 주로 뭐 소세지나 뭐 햄이나 뭐 이런 걸로 변해 가지만 그래도 그 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쭉 이어지는 게 그 전통의 맛. 그렇다. 맛도 가격도 아주 착했다는 과거 군부대 출신 고기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입맛 당기는 술안주가 바로 부대고기. 부대고기를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 탄생한 음식이 바로 보글보글 매콤한 국물 속에 햄 송송 살이 팍팍. 의정부의 대표 명물 부대찌개 되겠다.
추억 속 부대고기의 맛을 찾는 어르신부터 소시지와 김치의 환상 궁합 자랑하는 얼큰 칼칼 쫄깃한 맛의 새록새록.